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일일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선수는 윌리엄 보낙입니다. 여러분에게 윌리엄 보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긴급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윌리엄 보낙에 탄을 발라주고 있는 팀 Y3T의 닐 힐과 윌리엄 보낙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낙의 시합 수익의 40%를 가져간 닐 힐에게 윌리엄 보낙은 20%로 줄이고자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결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보낙은 2010년에 데뷔해서 2011년도 아놀드 아마추어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로써 프로카드를 딴 윌리엄 보낙의 체중은 90kg 안팎이었습니다. 즉 상위 레벨의 바디빌더와 상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는 사이즈였죠. 윌리엄 보낙의 키가 168cm인 점을 고려했을 때 90kg는 절대 작은 몸무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윌리엄 보낙이 세계 탑 레벨의 맨즈 오픈 바디빌더와 대결을 펼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2012년도 프라하 프로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프라하 프로에서 윌리엄 보낙은 212, 즉 95kg급 마이너스급에 출전을 하였죠. 이곳에서 상위 랭커인 플렉스 루이스나 에드와르도 코레이라 등의 선수들과 붙었습니다. 윌리엄 보낙은 4위를 기록했고 그 순위는 정당했습니다. 윌리엄 보낙의 사이즈를 보시면은 현재 보이시는 가운데 있는 플렉스 루이스나 에드와르도 코레이라 등의 선수들보다 더 작은 모습입니다. 현재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도 꽤나 큰 사이즈로 유명한 윌리엄 보낙이 이렇게 95kg급 선수들보다 작은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모습의 윌리엄 보낙이죠. 윌리엄 보낙은 이곳에서 플렉스 루이스의 코치인 닐 힐을 만납니다. 닐 힐과 윌리엄 보낙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기도 하죠. 이러한 윌리엄 보낙은 2년 사이에 거대한 사이즈를 붙여서 나옵니다. 2014년도 호주 그랑프리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을 합니다. 물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 윌리엄 보낙이 좋은 순위를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의 데뷔전이기도 했고 윌리엄 보낙 자체가 체구가 큰 바디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힘들었죠. 윌리엄 보낙의 순위는 올림피아 15위였습니다. 2008년부터 미스터 올림피아를 쭉 관전을 하였지만 2014년도 올림피아에 윌리엄 보낙이 등장했는지조차 알아채기 힘든 저 트포이였습니다. 그만큼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는 재밌는 볼거리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윌리엄 보낙 같은 선수들이 그곳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죠. 윌리엄 보낙의 2014년도 모습을 보시면은 2012년도에 212쇼에서 출전을 하던 윌리엄 보낙의 모습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타이트해진 모습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이즈와 컨디션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아야만 했습니다.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윌리엄 보낙입니다. 눈에 띄게 좋아진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들고 나왔죠. 윌리엄 보낙은 이미 이전 쇼에서 세드릭 맥밀란과 롤리 윙클라를 이겨내면서 노르딕 프로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탑 레벨의 선수와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윌리엄 보낙에게 제대로 심어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보낙과 닐 힐의 조합은 완벽한 듯 보였습니다. 데뷔한 지 3년 만에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8위를 기록한 윌리엄 보낙의 모습에 사람들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윌리엄 보낙은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안에 듭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과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윌리엄 보낙은 2016년 올림피아 이후 쇼인 프라하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상대는 빅 라미, 숀 로든, 덱스 잭슨, 롤리 윙클라 등의 선수였습니다. 올림피아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을 한 것이죠. 피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이기고 윌리엄 보낙이 우승을 한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쇼가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순위가 나오죠. 2위의 빅 라미, 3위의 덱스 잭슨, 4위의 숀 로든, 5위의 롤리 윙클라입니다. 이러한 윌리엄 보낙은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동안 덱스 잭슨과 숀 로든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만큼은 빅 라미와 윌리엄 보낙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커지지 않을 것 같던 윌리엄 보낙은 2017년도에는 2016년도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를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리스와 빅 라미 등의 선수와 제대로 경합을 벌일 수 있었죠. 또한 덱스 잭슨과 숀 로든을 이기면서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올림피아의 심판들은 윌리엄 보낙과 빅 라미, 필 히스를 번갈아가면서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만큼 세 선수들을 제대로 비교하고 싶었던 거겠죠. 시합의 결과는 피리스의 완승이었고 윌리엄 보낙과 빅 라미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2, 3위를 다퉜습니다.
윌리엄 보낙은 결국 올림피아 탑3 3위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낙이 빅 라미보다 더 좋은 순위를 받았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윌리엄 보낙의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2018년 3월 윌리엄 보낙은 그동안 출전하지 않았던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곳에서 올림피아 이후 본인의 자리를 만회하기 위해 칼을 갈고 나온 덱스터 잭슨을 만납니다. 두 선수의 비교 심사는 꽤나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장시간의 비교 심사 끝에 윌리엄 보낙은 덱스터 잭슨을 잡아냅니다. 덱스터 잭슨에게 물론 여러 차례 이긴 적이 있는 윌리엄 보낙이지만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을 다섯 번이나 지낸 덱스터 잭슨을 맞대결에서 이긴 만큼 그만큼 의미가 있는 아놀드 클래식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우승 이후 윌리엄 보낙은 미스터 올림피아 준비에만 매진을 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받은 순위는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4위입니다. 평소답지 않은 컨디셔닝을 가져온 윌리엄 보낙은 순위를 롤리 윙클라에게 내주게 된 것입니다. 168cm의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볼륨감과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주무기로 삼던 윌리엄 보낙이었기에 그 컨디셔닝의 수준이 떨어지자마자 순위가 하락한 셈이죠. 2019년 3월 윌리엄 보낙은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합니다. 아놀드 클래식 2019년도까지 우승을 한다면 아놀드 클래식 2회 챔피언의 영예 자리에 오르게 되겠죠. 상대는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5위였던 브랜든 커리였습니다. 더욱 커진 브랜든 커리에게 윌리엄 보낙은 순위를 내주면서 2위를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는 1위를 기록한 윌리엄 보낙은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즉 오늘 발표된 뉴스죠. 윌리엄 보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닐 힐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닐 힐은 2012년도 윌리엄 보낙이 95kg급 선수였을 때 만나서 지금의 탑 레벨의 선수의 자리에 있게 해준 코치인데요. 윌리엄 보낙은 닐 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시합 수익을 40%나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2-3일에 한 번씩 가끔 만나 전화통화만 하는 것이 어떻게 헤드코치이냐라고 말을 한 거죠. 윌리엄 보낙의 이런 발언은 금방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